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서동익입니다. 저는 6학년 서지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우리 동네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예쁜 곳도 많고 벽에 예쁜 그림이 있어 좋습니다. 또 예쁜 아주머니들이 경찰이 되어 우리 동네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들이 힘든 할아버지 할머니께 음식을 해드립니다. 아이고 맛있네요. 정말 그보다 맛있다. 작은 것을 나눠 웃음꽃을 피워내는 사람들. 예쁜 벽화와 예쁜 아주머니들이 지켜주시는 우리 동네로 놀러오세요. 오늘은 부산 서구의 특별한 마을을 만나볼까요? 아기자기한 이곳 닭밭 마을. 그런데 밤이 되면 골목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찰인가 싶었는데 이분들은 아줌마? 순찰 돌고 있습니다. 좀도둑도 좀 잡고 또 우리 여성들이 밤늦게 다니면 안심한 귀갓길도 될 겸 해서 우리 주부들로 구성되어 구독지구대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순찰 돌고 있습니다. 주부로 구성된 순찰대로는 전국 최초. 줌마렐라는 마을의 위험한 곳들을 살뜰히 살피며 든든한 동네 지킴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을 순찰하는 날. 오늘 조금 특별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남편 죄송합니다. 그래서 맨날까지 따라서 네. 돈 더워 죽어요. 그리고 남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대신 운전해 주고요. 순찰 여성 지구대를 보고 자기도 참가를 하고 싶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웃으신 게 재미는 있으세요? 아까요? 좀 신기하고요. 또 한국에서 살다 이런 거 다 있네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보게 된다 하고 좀 웃었어요. 좀 신기하고 웃기고요. 순찰을 돌던 중 길에서 만난 반가운 한 사람. 누구신가요? 아, 누구세요? 이분은 필리핀 친구예요. 필리핀 친구. 저는 전에 그 춤추러 강사하는 거예요. 강사예요. 친구분들 이렇게 지금 순찰하셔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그 뭐지 우리나라 뭐 나쁜 사람 그런 거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순찰을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동안 이렇게 순찰 해본 여 소감이 어때요? 언니야, 구독 좀 말해라. 예, 과 같이 예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같이 동참해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화이팅! 화이팅! 구독 좀 말해라. 화이팅! 화이팅! 시금치!